자, 지금부터 TVN의 수목 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에 계신 이종재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연출하게 된 이종재입니다. 좋은 작가님과 좋은 배우들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독님 많이 떨리신가 봐요. 네. 아, 진짜 떨리시나 봐요, 지금. 네, 그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류용재 작가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쓴 류용재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작품은 정우석이 아니고 김환채 작가, 최성준 작가, 이 세 작가가 팀으로 작업했는데 제가 대표로 떠밀려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수희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사이코패스라고 착각하는 증권회사 말단 사원, 호구, 자칫 호구라고 불리는 육동식 역을 맡았습니다. 네, 오늘 뭐 재미있는 인터뷰로 성심성의껏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인선 씨. 네, 안녕하세요. 정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서 신보경 역할을 맡았고요. 이 증권회사 인근 지구대에 소속 순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고 정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서 신보경 사이코패스 서인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가 남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종재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르적인 요소도 있지만 좀 유쾌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 약자가 좀 강자한테 뭔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